우리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독특한 제목이죠. 다 시작.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네, 말씀에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일에만 치중하다가 보면은 어떤 그 다가올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헤아릴 지혜가 지혜를 잃곤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두고 우리는 근시안적인 삶이다라고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물론 오늘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 오늘의 허덕이다가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참으로 정이라고 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식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생명이 오랫동안 맞닿아 있을 때 전해지고 생기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은 정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이나 혹은 친근함,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생물과 생물, 사람과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맞닿아 지내기보다는 사람이 무생물과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컴퓨터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고, 또 손에 있는 이 셀폰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죠. 무생물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느끼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기계를 잡고 있으면, 물론 기계에서도 열이 나네요. 열이 나는데 뭔가 이 정을 담은 열이 나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는 아주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느새 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생물보다는 무생물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먼저 두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태도로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대단히 소홀해집니다. 아주 큰 가치 있는, 눈앞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서에도 보면은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그런 말도 있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해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고, 친구, 동역자로 만납니다. 그 만남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비스럽습니다. 소중하죠. 누구나 그래서 그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은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이라는 것으로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또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노드라마,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드라마보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더 감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 자신이지만 그렇다 여러분 혼자서 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무대가 내 주인공이지만 반드시 내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음료 회사에서 30초짜리 광고를 냈는데, 좀 몇 년 됐어요. 아직도 제 뇌리에서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참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훈훈한 감정, 감동이죠. 어느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이 다 상영이 되고 불이 나이트가 딱 켜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 상영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불이 켜졌을 때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서너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막 긴장감에 아직 뭐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스크린을 향해 가리키면서 저기 내 이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 내 이름 있다. 내 이름 있다.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막 감동스러워. 아무도 그 스크린 쳐다보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마 그 장면 보려고 극장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영화인이다. 아마 그 영화에서 등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엑스트라든지 아니면 요만큼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을 텐데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감격스러워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그런 광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스크린에 올라가는 그 이름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엔딩 크레딧.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에 일조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하죠. 수백 명의 명단입니다.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은 고릴라 1 누구누구, 고릴라 2 누구누구, 샤이 고릴라, 크레이지 고릴라. 근데 각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고릴라 탈을 쓰고 영화를 찍었지만 그 안에 자기가 그 영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결혼 전에 이제 누구나 다 하는 대학 다닐 때 노가대를 하죠. 막노동에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을 좀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일인데 그 아파트가 말끔하게 다 지어졌을 때 친구들과 지인들과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 아파트 나 아니면 안 지어졌을 거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자랑을 하곤 했어요.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아파트가 저기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역사에 참여한 증인이고 나는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 스토리에 엔딩 크레딧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스토리는 혼자서 만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에 침투해서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 줬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형색색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가 됐든지 긍정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었든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든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끼어 들어와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 인생,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 4개월 동안 새벽 예배로 사무엘 상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사무엘상이 31장이고 사무엘하가 24장. 이것을 거의 한 90일을 했으니까 4개월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일 주말 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인 후반 사무엘하의 끝부분 23장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엄청난 감동 속에 사로잡혔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아주 근접거리에서 살펴본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격동의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페이지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성실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저는 그 다윗에게 아주 인간적인 그 인간미,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인간 다윗의 그 진한 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 맞닿아 있으면서 주고받는 그 정을 아주 밀접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달 동안 서서히 어떤 감동들이 축적되다가 마지막 이 23장에 이르러서 그 감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주체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감동을 새벽 예배 설교하는 10분에 담아낼 방법이 없어서 이 본문은 새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주일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왕이 되고 이제 노년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의 마지막 인생 황혼기에 접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지금 지난날을 회상해요. 가슴 벅차하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략 한 37명의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역대상 11장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역대상과 이 본문은 그 소개되는 시기가 달라요. 사무엘하의 23장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황혼기에 떠올리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전쟁과도 같았죠. 그래서인지 오늘 소개되는 37명은 전부 다 장수들입니다. 대단한 장수들이었어요. 그의 처음 소개되는 그와 함께 했던 세 용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 대단하다. 적 800명을 순식간에 죽이기도 하고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적군을 물리쳤던 용맹한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또 다른 세 용사의 용맹스러운 그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인데요. 사울로부터 도망치다가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 전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회적 약자들, 마이너리티들이에요. 그 중에는 환난 당한 자들도 있었고요. 빚더미에 파산된 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여러모로 마음의 원통함, 불이익을 당해서 분노 속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략 400명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의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처지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듯이 억울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은 갈수록 더 그의 추격은 심해지고 도망갈 곳 없는 그의 인생과 또 도망친 다른 자들, 그들의 삶이 맞닿아서 서로 정이 주어졌을 때 마음이 통했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험난한 현실을 돌파해 가기에는 이 사람들이 참 적절치 않습니다. 이들로는 다윗은 그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들을 내버릴 수 없이 그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엔게디,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굴에서 이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에 처량하게 자기의 신세를 뭐 한탄하듯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내뱉어집니다. 그 말이 바로 아이고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아주 그 우물물 시원했었지. 누가 그 우물물 좀 떠다 줄 수 있을까? 그냥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혼자의 독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둘람 굴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향이죠. 이 거리는 대략 한 2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자기 혼자 내뱉은 독백을 그 무리 중에 세 사람이 듣고 말도 하지 않고 그 즉시 이 세 사람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굴에서 나와서 20km가 넘는 왕복 40km가 넘는 길을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죠. 이미 그 베들레헴은 적군인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점령하고 있었던 적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됐고 그 물 한 잔 뜨러, 물 한 잔 뜨러 목숨을 세 사람이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뭐 그냥 대충 가다가 냇가 있으면 거기 만나서 거기서 물 떠서 갖다 주면 되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읽고 그가 내뱉은 그냥 공허한 말이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듣고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제목이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고귀한 생명을 나는 마실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화가 다윗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노년의 사람들의 명단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 하나를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세 사람 너무 고마웠어. 내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던지더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의 스토리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까? 그의 특출한 리더십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성품 때문이었을까? 다윗은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펴져 있죠. 2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5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세우시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지금 이 황혼의 때에 다윗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에게 사람을 붙이셨고 또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베푸신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듯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만사를 구비하셨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그 발을 견고케 해주신 분, 그 결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작가이면서도 연출가이시면서도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감독자, 풀핏 메스터라 그래요. 그 감독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붙이시고 때로는 이 거친 그의 인생 언덕들을 숨가쁘게 오르내리게 하신 분,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빠져 있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고 속여서 상실감에 압도되어 절망으로 한숨 쉬는 날도 있었고, 시편의 고백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워본 적도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답니다. 얼마나 펑펑펑 울어댔으면 침상이 물에 뜬다, 눈물에 뜬다. 그만큼 울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지금 자기가 이 황혼의 때 자기의 인생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되짚어볼 때 그냥 단순히 휙휙 넘길 수 없는 그 페이지들, 그 속을 지나오면서, 그러나 다윗이 다만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 드라마로 만들어주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름다운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부강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다윗이 내딛는 그 발걸음 걸음마다 죽음이 바로 곁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비하셨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다시 걸어왔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동일하게 구비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엔딩 크레딧이 또 한 번 등장해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죠.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종착역,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로마를 선택합니다. 물론 자기의 선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 로마로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편지로 대신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죄수. 자유함이 없고 올무에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죄수입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바울만큼 늠름함과 그에게서 있는 의연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당당했습니다. 죄수인데도. 로마 방문 전에 그는 차분하고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복음,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읽기가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감동스럽습니다. 그 로마서를 쭉 한 절 한 절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 바울의 한 절 한 절을 아주 차분하고 집중해서 읽어 숨죽이며 읽어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15장쯤에 이르러서 이 서신이 점점 결론으로 향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와서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났습니다. 한 절 한 절 어려웠지만 그래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따라 이렇게 읽어 내려오다가 15장에 와서 33절에 아멘 하고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또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아멘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듯 이제 관심 두지 않는 부분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으로 끝났던 이 기독교의 정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쭉 읽어와서 다 끝났구나 하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직 바울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16장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다 이 바울이 있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그래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분의 일하심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은 자기 혼자만의 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180도 달라진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단히 역동적이었고 거침없이 살아왔었습니다. 30년 동안 대략 한 30년 동안 복음에 미쳐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죠. 그것은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죽음과 생명 사이가 바로 한 발치밖에 안 됐습니다. 늘 그의 목숨은 위태로웠어요.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로 날로 새로워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으로 그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그 기독교의 진술을 로마서에 녹여내면서 15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름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갑니다. 그 이름들은 바울에게 단순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 동역자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정말 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부부였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죠. 그 부부와 함께 했던 그 사역의 시간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부부를 바울이 그렇게 정의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자들이다.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사랑했죠. 또 그 중에는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에 터키 소아시아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했고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많은 사도에게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했던 암블리아, 동역자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버시 여러분들의 지금 귀에는 아무 감동 없이 들려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그 중에는 정말 친어머니와 같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지금 바울이 써 내려가는 이 명단은 보통의 명단이 아니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로마서 15장에서 마무리 짓고 16장을 그냥 휙 읽어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한절 한절 그가 느꼈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한 흥분된 상태로 멈출 수 없이 1장부터 15장까지 순식간에 써 내려갔다면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의 여기서 소개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는 펜을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멈춰서 그를 떠올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글썽거렸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1장부터 15장까지 써 내려오는데 소요된 시간보다 마지막 16장을 써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에 누구나 그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했던 일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 참 재미있었어. 아, 그 사람 참 신실했구나. 아,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괴로웠어. 상처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그때 아마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거야. 아, 그 사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 그렇게 떠올려지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그들 때문에 정이 생기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우회가 가장 뜨거워진다고 하죠. 왜일까요?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려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전우를 살리려고 총을 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믿는 거예요. 저가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므로 나도 저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전쟁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소홀히 하지 못한 그 전쟁터.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내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총을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면 그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내 옆에 있는 전우는 죽을 수 있습니다. 참 군인이 전쟁터에서 임하는 자세,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는 전우회가 아니라 신우회로 살아갑니다.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붙이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맞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 혼자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의 삶도 망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우회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것은 다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신앙의 동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요. 전쟁을 수행하는 한 부대에는
소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M16이라고 하는 큰 총이죠. 그걸 메고 또 훈련하는 자들 보면은 그 M16 담당하는 자도 있고요. 통신병도 있습니다. 취사병도 있고요. 의무병도 있어야 돼요. 운전병도 있어야 되죠. 각자가 자신들의 일을 감당해 주어야만 부대는 돌아가듯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우리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기 위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현해 보시려고 우리 각자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그 책임을 다 할 때라야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세 과부하가 되고 지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올 그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지체이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한 자들입니다. 서로 인생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시간 소홀히 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하기를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서로 사랑을 말 한마디에라도 사랑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중심 진심을 담으시고 안아주시고 좀 넉넉한 자가 되어주시고 또 미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내 곁에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늘 나를 위해서 섬겨준 그 사람, 때로는 내가 힘들었을 때에 지쳤을 때에 어깨를 두들겨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 목숨까지도 내놓을 요량으로 나를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해주었던 소중히 여겨주었던 그 사람, 지쳐서 정말 눕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가슴을 열어서 따뜻하게 기댈 수 있게 어머니 품을 내주었던 그 사람, 신앙에 고민하며 주저하다가 결국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무게중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에게 따끔한 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 말로 나를 이끌어 내 중심을 잡아주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누구도 연출해낼 수 없고 누구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37명의 장수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 교회로 부르시며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자들이 되고 서로를 위해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며 따뜻한 말과 위로로 안아주고 함께 걷는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우리만의 엔딩 크레딧을 올릴 때에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명단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을 담아 우리의 주어진 역사를 감당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